Welcome to Junie Korean TV. This is live Korean class. Thank you so much. Are you ready to study Korean with me? 아, 모이세스 어서 오세요. Okay, let's get started. 자, 모이세스, 엘사, 그리고 이만, 아이삭, 덱, thank you. Are you ready? Okay, good. 자, today I prepared there must be. There must be, blah blah. 자, 한국어로는요, 분명히 뭐뭐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뭐, 이가, depends on the vowel or consonant, 있을 거예요. Here, must is not obligations. Must, here, must means guessing something, right? Guessing something. 자, 그래서요, 아, 분명히 뭐뭐가 있을 거예요. 이런 패턴인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 플러스 E 써주시고요. 오케이. 자음 컨소넌트 플러스 E. 네, 문박사님 감사합니다. 인연법에 따라서.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자음에다는 E 붙여주시고요. Vowel, 모음 플러스 가. 모음 플러스 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일단 grammar부터 하겠습니다. 자음 consonant plus attach e and vowel plus 가 이렇게 쓸게요. 자, 모음 vowel plus 가입니다. And here must 한번 써볼게요. 자, must는요, you can translate like this. Here must. Must, 분명히 라고 하셔도 되고요. There are several similar expressions. 자, here must means 분명히 라고 하셔도 되고요. 또는 분명도 괜찮아요. 분명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반드시도 괜찮습니다. Okay, 반드시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보통 must 그러면 어떤 꼭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준비한 패턴에서 must는요, 그거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guess 추측할 때 쓰는 거군요. 네. 자, must be, 여기 must는 분명히 또는 분명 반드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예문 볼게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Here, way. 자, way가 물론 길도 되지만 방법이란 또 단어로도 해석이 되지요. Here, way means 방법. 방법. 받침 있어요. 받침 있어요. So, attach E is correct. Okay? Way. Way. 방법. 법. 받침 있어요. Attach E. Right? 또는 두 번째, 일. 일도 마찬가지네요. 일. 어? 화천님 엄청 일찍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화천님.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화천님.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화천님 오셨어요. 유치님들 같이 인사 나눠주세요. 저는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there must be 블라블라 라는 패턴인데요. 우리가 왜 must 그러면은 you must study, 뭐 you must clean your room, you must follow the law 이런 식으로 뭔가 꼭 해야 되는 의무의 뜻이 있잖아요. 100% 해야 될 때 우리가 왜 안전벨트 꼭 매야 되잖아요. 그럼 you must fasten your seat belt 이런 식으로 하죠. 꼭 해야 되는 거. 근데 오늘 패턴에서 must는 그런 의무 아니고요. 추측이에요. 추측. 근데 강한 추측이에요. 오늘은 네, 추측입니다. 추측의 must예요. So, there must be 블라블라로 아, 분명 뭐뭐가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약간 강한 추측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시겠어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another. 자, another 하면은 다른이죠. 자, another 하면은 한국어로요. 다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way 그러면 길도 있지만 방법도 있습니다. 그쵸? 방법. 그래서 다른 방법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예. Another 그럼 다른 way 방법. 그래서 another way 다른 방법.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다가 딱 막히는 느낌 있잖아요. 더 이상 뭔가 해결책이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런 말이죠. 예,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해결책이 없어 보이면 꼭 그걸 떠올려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즉 다른 방법이 있다. 예, 그렇게 믿고 어떤 일을 해결하다 보면 해결책이 있더라고요. 자, there must be another way to handle this. 자, 핸들은 보통 우리가 운전할 때 그 핸들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네, 핸들은 어떤 일을 처리하다 이고요. 그 운전대에는 핸들 아닙니다. 콩글리쉬예요. 그쵸? 아시죠? 우리가 운전할 때 쓰는 핸들은 핸들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언어 있어요. wheel 뭐 이렇게 써요. 핸들은 콩글리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핸들은 해결하다. 뭐 처리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There must be another way to handle this. There must be another way to handle this. 자, 분명히 또는 분명 반드시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must를 썼기 때문에 좀 강한 추측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에라도 볕들 날이 있다. 아닌가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런 거 있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There must be something I can do. There must be something I can do.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Something 하면은 보통 뭔가 이렇게 되죠? 자, 오늘은 something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썼을 거예요. 아마. 자, something,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뭐 something 있다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어요. 뭔가, 자, 뭔가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There must be something I can do.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할 수 있는 일, 받침 있어요. 그래서 일, 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일, plus 이, y, yeah, 일, has, 받침, consonant, real, okay. So,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There must be something I can do. There must be something I can do.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찾으면. 자, 그 다음에요. 거기에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일이 결정이 됐어요? But I don't understand why that person decide to do like that. But maybe or certainly there must be a reason for it. 그것을 그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Although I don't understand. But there must be a reason for it. In Korean, 거기에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Here, 이유, reason입니다. Reason. 자, 영어로 reason. 이유잖아요. 자, 이유에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모음으로 끝났어요. 대치가, 이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유에는 받침이 없어서요. 대치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There must be a reason for it. There must be a reason for it. 이렇게 되겠네요. 자, 거기에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Although I don't understand why the person decided to do something like that, but maybe there must be a reason for it.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분명 여러분이 잘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막 겸손이 지나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이렇게 너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요.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다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 없더라고요. 자, 분명 여러분이 잘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There must be something you guys are good at. 자, be good at는요. 뭔가를 잘하다 이거든요. Something 아까 썼지요. 뭔가. 자, 분명 여러분이 잘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There must be something you guys are good at.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grammar is 자음, consonant plus e, and vowel plus 가. Okay? Like 방법이 1, 2. But you know, there's no 받침, so you 가. Or 뭔가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지요? 넘어갈까요? There must be, there must be. 분명히, 자, 분명히 아까 써드렸는데요. 한 번만 더 쓸게요. 분명히는 다른 말로 그냥 분명 이렇게만 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것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아요. You can change this word. Okay. 자, let's move next page. 자,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Moises, thank you. There must be another task. I thought my task is only one, but my friends told me, no, there must be another task. 분명히 틀림없이 반드시, 틀림없이도 괜찮아요. 네, 틀림없이 반드시, 예, 틀림없이도 괜찮습니다. Another task, 그러니까 숙제가, 과제가 하나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So there must be another task. 틀림없이 다른 과제가 있을 거예요. 자, 하나 더 늘었네요. 자, must에 하나 더 첨가하겠습니다. 분명히, 분명, 반드시, or you can use 틀림없이. 자, 이것도 괜찮네요. 틀림없이도 쓰실 수 있습니다. Here, must be, must be. You can translate 분명히, 분명, 반드시. 틀림없이 틀림없이 다른 과제가 있을 거예요. There must be another task. 이렇게 되겠고요.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such a system. 그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분명히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such a system. 네, 이런 문장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next. There must be something you guys like to do. 자, you guys, 여러분이고요. Like to do. 그러면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좋아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There must be something you guys like to do.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명 인생에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요즘같이 사실 조금 nowadays everybody has some difficulties as you know. There must be something better in life than this. 자, 이것보다는, 이런 상황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믿는 게 좋겠지요. 네, 긍정적인 마인드는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래서 there must be something better in life than this. 그리고 이게요. 제 기억으로는 어디 노래 가사에서도 봤던 것 같아요. There must be something better in life than this. 이것보다 지금 처한 this situation. Then this means this situation nowadays. But there must be something better in life than this. So, please forgive. Yeah. 뭐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도 뭐 그래머는 똑같아요. 자음 플러스 이, 모음 플러스 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다른 과제 태스크. 자, 과제 태스크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뭐 숙제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task, 과제 또는 뭐 숙제 다 되는데요. 네, 과제도 되고 숙제도 됩니다. task. Next, search your system. 그 시스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such a system. 네,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뭔가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There must be something you guys like to do. There must be something you guys like to do. 그리고요, 분명 인생에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There must be something better in life than this. 라고, 예, 두 번째 페이지가 끝났습니다. So, today's pattern is 분명히 무엇 무엇이 있을 거예요. This sentence means, yeah, I guess something a bit strongly, right? Okay.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오늘 하준 씨 아직 안 왔지요? 네, 하준 씨 안 온 것 같아요. 네. 자,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분명 틀림없이 반드시라고 바꾸어 쓰실 수 있고요. 네,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there must be another way to handle this. 여기서 handle은 처리하다, 해결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운전대 아닙니다. 네, 운전대는 다른 말이 있어서요. 자,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뭐 좌절하지 말라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겠죠. There must be something I can do. There must be something I can do. 네, 거기에는 분명 무슨 이유, reason이 있을 거예요. There must be a reason for it. 자, for it. 연음에서 for it. 이렇게요. There must be a reason for it. 아, 이만이 우리 하초님께 인사드렸군요. Thank you, 이만. 네. 분명 여러분이 잘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분명 여러분이 잘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There must be something you guys are good at. There must be something you guys are good at. 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 I have a good news. I have a good news. 자, 화초님, 우리 이만 박희철님, 네, 다 듣고 계신가요? 모이세스, 엘사, About Tech, Moises, Iman, Isaac, 경쌤, 자반나님, 영원쌤 다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시면 네, 점 남겨주세요. 네, 자반나님, 영원쌤, 오까바늘님, 화초님, 네네네.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About Elsa. Okay, Iman, thank you. About Tech. Tech이 잠들었나요? Okay, Moises, thank you. About Elsa and Tech. 네, 조나몽님, 우리 영원쌤, 웃가바늘님, 네, 화초님, 자반나님 감사드려요. 아, 오늘 그 알리, 우리 그 파키스탄에서 수업 들어오는 알리님 기억하시죠? 모든 분들이. 그분이 학교,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예, 뭐 교수님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암튼 대학 강사시거든요. 본인 나라에서 그 본인 나라 대학교에서 그 우르두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한국어, 한국은 한국어, 이제 그 나라 언어를 가르치는 대학 강사세요, 그분이.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일하면 거기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수입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기를 원해서 한국어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다 아시죠?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 시험을 봤는데요. 합격했다고 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다 뭐, 주니쌤 덕분이라고 하면서 아닌데 본인이 열심히 한 건데 그러면서 우리 유치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예. 기쁘게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리고 꼭 안부도 같이 전하라고 했습니다. 알리가, 미스터 알리가. 네네네. 그 파키스탄, 예, 대학 강사. 그래서 이제 한국어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올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로서. 좀 안타깝죠, 마음이 제가. 예, 오면 고생하는데. 아무튼 자기네 나라에서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정도의 신분인데 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이제 오늘 시험 끝나고 또 8시간 여행을 해서 집으로 돌아와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못 들어오고 아마 내일부터 수업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아꼭이그 안부 전해달라고 또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제가 좋은 소식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박기천님. 네, 우리 알리가 한국어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언제 올수 있을지는 또 아직 미정이지만 일단 시험은 합격하고 봐야 되죠. 그래서 오케이, 모이세스, 우리 그리고 이만, 엘사 그리고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잠들었나 봐요. So As you know, 근데 곳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험에 합격을 해도 이 한국에서 한국 그 공장 그 사장님들이 그 뽑는 기간이 있어요. 한 1년에 4번. 그때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그냥 뽑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뽑혀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했다고 100%올수 있는 건 아니고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공장 사장님들이 이제 그 뽑는 기간에 노동부에 가서 그 컴퓨터로 그 프로파일을 봐요. 그래서 나이 사람 쓰겠다. 이렇게 뽑는 거라서 거기서 또 뽑혀야 돼요. 그게 또 난관이에요, 사실은. 워낙 많이 그 프로파일이 올라와요. 이력서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붙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순 있지만 그래도 떨어진 것보다는 훨씬 좋죠. 오케이, 엘사, 이만, 모이세스, 텍. You remember Ali? So he prepared test to come to Korea, right? Today he passed the test and yeah, okay. 네, 맞아요, 잡았네요. And he wanted to say hello to you guys. So I want to talk about that. 알리 passed the Korean test because he wants to come to Korea to work, to make money. And today he passed the test. So congratulations. And maybe from tomorrow he will attend this class. But today he sent a message to me and he wanted to say hello to you guys. Okay? 네, 맞습니다. 천사 사장님 만났으면 좋겠고요.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 알리님이 예, 같은 그 고향에 워낙 친척이 많아서 본 거를 다 돕느라고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세요 아니고 수고하셨네요. 수고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And you can say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So, yeah, I think from tomorrow he will attend this class. Today he finished the test and passed the examinations, but he has to come back home, but it takes 8 hours. Too far. 예, 8시간 걸려서 시험 보러 갔고 또 8시간 걸려서 집에 돌아와야 된대요. 오늘은 이제 수업에 못 참석하고 내일부터 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네요. 자, 오케이, 오케이. So, let's make a sentence. Today's pattern. 네,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세요 means when you say goodbye. 예,
수고하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Oh, well, congratulations is better. Thank you, 이만. 자, 그럼 우리 문장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Okay, let's make sentence. There must be, blah, blah. 분명히 무엇 무엇이 있을 거예요. Or 뭐뭐가 있을 거예요. 자, mistake 혹시 뭘까요? mistake. 자, mistake은 보통 실수라고 해요. mistake. Thank you, 이만, 엘사, 모이세스. 네. 자, there must be. 자, 요거 붙일게요. There must be a mistake. There must be a mistake. 자,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Please translate. 자, there must be a mistake.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There must be a mistake. 자, mistake in Korean 실수입니다. 실수. So, 수, there is no 받침. The ending is a vowel. So, attach what? Okay, please translate this sentence. There must be a mistake. It's your turn. 이만, 엘사, 모이세스, 덱, 아이작, it's your turn. Please translate this sentence in Korean. There must be a mistake. There must be. 아, 실수기 마련이다. 마련이다. 오늘 패턴으로 하면 그냥 뭐뭐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요 must be는 지금 굉장히 강한 추측이거든요. 엘사가 분명히 실수가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엘사. How about 이만? 분명히 실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쵸? 오늘의 패턴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엘사가 good job, good job. 'There must be.' 근데 뭐뭐 한다라고 끝내시면요, 아처님, 너무 너무 기정사실화 되지 않을까요? 예, 실수하기 마련이다. 실수할 수도 있다. 실수는 존재한다. 이렇게 뭐뭐 한다라고 끝나면 너무 기정사실화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Must be에는 추측이 들어가야 맞거든요. 그래서 뭐, 네, 분명히 실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추측이 들어가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게더 좋기는 합니다. 모이세스, 땡큐. 분명 실수가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만도 분명히 실수가 있을 거예요. Very good, very good. Good job.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분명히 반드시 틀림없이 뭐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추측은 추측인데 조금 강한. 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만도 잘했고요. 모이세스 엘사도 잘했습니다. 택은 잠드는 것 같으네요. 답이 없는 거 보니. 12시간 밤새 일하고 왔으니 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12시간 근무인데. 잠들만도 하죠. 그쵸? 택 괜찮아요. Don't be sorry. 잘 자세요. 분명히 이거 내일 들을 거거든요. 저 아직 편집본 안 끝냈거든요. 택 지금 자고 있죠? 괜찮아요? 예, 잘 자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방송 다시 보면 되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Don't be sorry. No problem. 택 괜찮아요. 맨날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문자 와요.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해도.
계속 미안하다고 참다.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mistake, 실수이고요. 자, 이런 건 어떨까요? problem. 자, problem 뭘까요? 문제죠, 문제.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볼까요? There must be a problem. 다른 문장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problem 그러면요. 보통 문제죠. 자, there must be a problem. 오늘 패턴이 조금 쉽지는 않아서 제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예. 자, how about this one? There must be a problem. 프라블럼은 문제, 노노노, 실수, 아까 실수했죠, 미스텍, 예, 프라블럼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문제 가지고 해보고 있습니다. There must be a problem. There must be a problem. 자, problem in Korean, 문제. 테 괜찮아요. 그냥 자요. 잠깐 졸았대요. 아, 이것도 문자 왔어요. 테 괜찮아요. 그냥 자요. 피곤하니까.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다시 보세요. 괜찮습니다. 테. 괜찮아요. 테. 그러면서 이런 거 보내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택이 문자 왔어요. 잠들었다고. 아, 졸았대요. 졸았대요. 잠깐. 네, 좋습니다. 이만 반드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모이세스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엘사,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 please attach. 반드시, or 분명히, 틀림없이. 엘사, please attach. 분명히, 월 분명, 월 틀림없이, 틀림없이, 뭐 반드시 이런 거. 태 그냥 잘하니까 왜 왔어요? 아, 괜찮아요. 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I forgot. I forgot.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요. 잊어버렸어요. I forgot. I forgot. 잊어버렸어요. 네.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Okay? So, if you want to make your own sentence, you can do it. 아니 그냥 잘하니까 참나 이거 장난인데요. 장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12시간을 밤새 일했는데 그쵸? 다 이해하는데 제가 놀리느라고 이래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if you want to make your own sentence, yeah, please make. Or if you need my help, yeah, ask me something. Feel free to ask me. Or if you have any questions, leave your comment here. Let me help you. No problem. Anyw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